네. 맛있어. 아니, 먹어봐. 아니 이걸 줘. 이거 봐. 이것대니까. 안 익었다니까 이거. 나도 뭐 그럼. 프로그램 그래. 많이 봐. 아니 그럼 어쨌든. 오. 아 준호네 집이고. 근데 이건 뭐야? 근데 이건 뭐야? 약간 좀 처음부터 좀 부위원장인데 형 이제 재훈 형이 고정을 했으니까. 아 그래. 고정을 축하하자. 오늘 축하하는 자리거든 형들 지금 MC 둘이 하면서. 아 좋아. 새로 하는 데도 그래.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이 티키타카라고. 아 축하해 주는 자리예요. 자 아유. 야, 존은 아주 집 좋다. 예. 너 옛날에 저기 살지 않았니? 여의도? 여의도 살았지. 어제 언제 옮겼어? KBS 일 안 하면서 옮겼지. 뭐야 자야 뭐야? 응? 자? 아, 존이야? 아니, 이거는 또 뭘 뭐야? 준비를 많이. 제가 준비했죠 형님들 이제. 이거 뭐 조개구이? 조개구이. 아니 싱싱한 거야? 이거. 그 형 그 저 변수 생긴 거 알지? 네? 그 형 그 저 변수 생긴 거 알지? 네? 왜? 변수가 생겼어. 무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재훈 형한테 변수 생기면 안 돼. 아니 내가 변수가 생겼어. 왜? 내가 변수가 생겼어. 왜? 아니 왜냐면 이게 일요일날 아니 왜냐면 이게 일요일날 우리 동상이몽 다음 그러니까 일요일날 미우새 다음에 이제 11시 넘어서 편성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편성 시간이 바뀐 거야. 수요일날 9시 반. 그래서? 그래서 라디오스타 바로 앞 시간대 하니까. 아, 그래서 못해?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부부 예능을 예를 들면 하나는 KBS하고 하나는 SBS에서 거를... 하는데 그게 같은 요일에 이거 어떻게 전달을 하면은 얘기해?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1, 근데... 아니 근데... 1위에는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네. 아 재훈이 형 지금 이제 고정 들어갔는데 형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 말고도 좋은 사람 예를 들면은 저 시간이? 근데 이거를 근데, 아니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근데 이거를 근데, 아니 근데 1위에는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근데, 형 나는 중요하잖아. 형이 고정을 맡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뭐 중요해. 근데 뭐 중요해, 왜, 근데 이거를 아, 형이 주축으로 만들어진 프로가 아니야? 아니야 이 형이 주축이야. 아니야 지금 방송국이 아 그러니까 나도 형, 나도 거야. 오늘 들었어. 맞아. 여기 오기 전에. 그러면 약간 지난주 재밌었는데. 재밌었지. 근데 뭐 이제 이건 뭐 이 좋은 기억은 그냥 뒤로 하고 이건 별개고 재훈 형이 고정을 맡았다는 게 중요해. 형이 빠지면 이게 다 아니야 나 말고 많아. 근데 얘가 야, 빠지면 준호야 너가 들어가도 돼. 저는 형님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찍고 아 이 형이 해. 첫 번째 찍고 너는 왜 재훈 형이 무조건 티키타카를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일로, 그게 아니라. 형이 일로 가면은 우리 미우새가 좀 빈자리가 이제 생기잖아요. 아니 미역하는도 하고 아니 이적하는 거냐고. 난 하나 이상 하면 안 되는 거니? 어떻게 된 거야? 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다 뭐? 형 여기 이제 좀 여기에 집중을 하면 여기가 이제 아 고정이 이제 생기니까. 아니 우리 상황이 지금 여기 우리 오라 그래놓고 아 축하해주러 온 자리. 아 형? 아 내가 좀 오늘 또 그리고 미안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아 좀 이따가 뭐? 아니라 내가. 오늘 사실 우리 저 동윤이랑 제가 저 유튜브를 해요. 근데 우리가 먹방을 해.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정말 이빨 먹고 왔어. 그래서 나 이거 한 젓갈도 못 먹어. 내가 구워줄게. 그래서 나 이거 한 젓갈도 못 먹어. 내가 구워줄게. 형 솔직하게 얘기해. 재훈이 형 싫죠? 아니야. 나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야. 밥도 같이 야, 먹기 싫고 방송도 같이 하기 싫고. 아니. 이게 지금 얘는 진짜 나 좋아하거든. 아, 좋아해. 얘는 진짜 나 좋아해. 그래 뭐. 야 근데 이거 그래 내가 굳게 형. 내가 이제는 원래 이런 거 안 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좀 바뀌었어. 야, 진짜로 이걸 안 하나 봐요. 형. 미안한 거 같은데. 아 이거 미안한 게 있어. 아, 나도 오늘 들었어. 어떻게 할지 모르. 아 오늘 들었어. 아니야 그렇게 안 돼도 돼. 할 수 있어. 아 근데 저기야. 그러니까 이제 구라 형 얘기는 이제 SBS 끝나자마자 바로 그렇지. MBC에서 스타트를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형 이번에 영미랑 또 뭐 했지? 잘 됐지? 그 뭐 했어요? 딴 것도 했어? 욕 많이 해 이것저것. 욕 많이 해 이것저것.
뭔데? 아니 형 가발 쓰고 뭐 이런 거 했더라고. 아 이것저것 많이 안 해요. 아니 형 가발 아니 가발 아니 니네는 뭐 한 일곱 여덟 개씩 하면서 아 나 일곱 여덟 개 안 해. 하나 두 개 하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그러면 뭐야 하는 뭐 아니 아니 형 나 일곱 뭐 아니 아니 형 나 일곱 여덟 개 안 해. 여덟 개 형 아홉 개 한다고. 아홉 개 여덟 개 너 몇 개? 한 개 아니 이제 저 두 개 됐습니다. 이거 왜 두 개? 얘는 저기 저 영란이라고 하지. 저기 저 영란이라고 하지. 예예. 예, 예. 그래 그것도 원래 어, 남진 선생님. 어. 아 그거? 예, 예. 어. 내가 하려고 그러던 건. 어 나한테도 들어왔었어. 이게 뭔데? 뭔데? 뭐 스케줄이 안 되셨어? 아니 근데 나 수요일 날 라디오스. 아니 근데 나 수요일 날 라디오스랑 겹치도 마. 아, 잘 됐다. 어. 아 잘 됐다. 아 형 되더라고. 어 어디 한번 죽어봐라. 형 왜 안 했어? 뭐가? 형 프로그램도 없는데 하지 그랬어. 아 이거 나는. 아 그게 이 시간이야. 아니 수요일이야. 그거. 맞아. 이... 그것도 수요일이야. 수요일이야. 근데 그거는 저기야 수요일날 저기야 저녁이야 늦게. 저녁인데 늦게라서 저 이거랑 안 겹쳐. 겹쳐 겹쳐 좀 겹치는구나. 그렇지. 아니 형은 자기는 시간이 겹치면 안 되고 남은 남은 그 너무 니네가 아니 아니 여덟 개 하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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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한 개 하는 사람한테 어 이것 저것 많이 하네. 너 왜 그래? 아니 아니 너 몇 개? 난 다섯 개. 네가 뭔데 다섯 개나 해? 이것저것 많이 하네. 아니 아니 여덟 개를 하면서 두 개 한 개 하는 사람한테 지금 너 생각해봐봐 자존심 안 상하냐고. 넌 한 개 하고. 형 나는 형 두 개 하잖아요. 뭔 두 개인데? 미우새하고 그. 미우새가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이것도 친 거야? 아니 형이 형은 미우새 안 꼈어요 그럼? 형 프로 꼈지 나도 꼈지. 꼈죠. 난 좀 오래 했으니까 껴도 되지. 근데 사실 저 프로그램 개수가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지금 뭐. 뭐가 중요하긴. 아, 형도 사실 그렇잖아. 프로그램 계속 뭐 해니 하던 게 오래돼서 그냥 하는 것 뿐이지. 그잖아. 뭐 복면가왕도 오래되고 사실 라디오스타 14년 되고 저 동상이몽도 벌써 한 5년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아, 형은 오래간 프로가. 아, 형은 오래간 프로가. 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래간 프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나도 뭐 프로그램 그래. 많이 봐. 아니 그럼 어쨌든 나는 형님이. 티키타카를 위해서 어. 라스를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아까 했던 얘기가 완전이야. 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 근데 이형 그럼 뭐 이거 뭐 어떻게 뛰어? 아, 뛰지 마. 뭘 아니지 또. 형 그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 아까 그러니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 몰라. 아, 형은 이제 옮겨줘야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상황. 아, 옮겨줘야 이제 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그지 그지. 근데 맞죠. 만약에 형 그러니까 옮겼는데 재훈이 형이랑 시간이 겹치는 시간대로 옮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나라 야 두 개 하는데 무슨 시간이 겹쳐? 두 개 하는데 무슨 시간이 겹쳐? 겹치긴 하겠다 내 약속하고 내 약속하고 개인적인 약속 겹칠 일은 없어. 저녁 약속하고는 겹칠 수 있어. 이 형 조금 내가 뺄게. 어쨌거나 두 개 하는데 뭘 겹쳐? 겹치긴 아이고 수가 있다. 옮기는 거야. 나 그래서 옛날에 내가 능력자들이란 프로그램 했었거든. 근데 그 프로가 이제 금요일 날 했었어. 근데 목요일 날 옮겼어. 잘 되는데. 근데 내가 썰전하는 시간대로 옮긴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썰전해야지. 빠졌어. 그래서 그 프로는 이제 저기 경규형하고 성주가 있거든? 곧 없어졌어. 곧 없어졌어. 어. 그래서 방송사는 곧 없어졌어. 형 곧 없어진대.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이걸 딱 이 국물을 버버릴까 그냥. 그러니까 이걸 떠서. 나는 그냥 형이... 이런 건방은 나는 잠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재훈이 형이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기운이 좋아. 이 형이 옛날에 화요일날 상상 풀었어. 네. 어... KBS에서 10년을 책임졌잖아. 이 형이 평일에 기운이 좋아. 심야에. 나 그렇게 생각해. 형. 이 형이 잘하잖아. 자 먹어요. 야 안 익었다니까 아직. 아니야 이거. 안 익은 거 좀 어떻게 해. 있어 먹어봐. 안 익은 걸 줘. 이거 봐. 익었다니까. 안 익었다니까 이거. 어? 다른 프로에서? 어. 또 먹어. 아니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먹으라 그러냐고. 안 익은 거를 왜 왜 신선한 거라. 야 이게 익었다고 생각해 지금? 아 재준이에서 나름식 엄청 먹으면서 왜 그래. 아 왜 자꾸 안 익은 음식을 먹여가지고. 아니 조개는 원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나 씨 가위? 형 아니, 여기다 넣어 거야. 여기다 찌개에다. 아니야 여기다 해. 뭐 어디다 놔. 찌개 여기 찌개에다. 아니 아 본부장 같다. 재훈 형이랑 그러니까 난 너무 좋아. 같이 이번에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재훈 형이랑 옛날에 그 저기 오빠 밴드 뭐 저기 많이 했어. 명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언제야? 그러니까 벌써 한 10몇 년 됐어. 10년 됐어.
같이 고정하는지는. 근데 왜 안 했어요? 그 이유. 그거 오래 했었어. 여자를 부탁하노라 해볼까? 여자를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걱정 하지마 니 걱정이나. 정말 장렬하게 죽으면서 자자 쓰러져. 아 빨리 아 빨리 쓰러져. 자 박태호 씨는 나이가 많습니다. 박태호 씨는 형 하지마. 어떻게 뜨거운 형제들 뜨형도 하고 그래서 많이 했었어. 많이 했었어. 뜨형했어. 연달아 구라하고는 많이 했었어. 많이 했지. 아바타 많이 했어. 아니 근데 솔직히 옛날에 형 재훈 형이랑 프로그램 많이 했을 때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들리는 비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솔직히 뭐 이렇게 뭐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사이 안 좋다 이런 것들? 아니 사이 안 좋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응? 지금 와서는 감추고 싶겠지. 지금 와서는 감추고 싶겠지. 뭔데? 뭔데? 야, 지어낸 얘기. 형 지어낸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그냥 이제 그게 아니라 뭐냐면 화생방을 하는데 네. 영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화생방을 해야 되는데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화생방을 해야지 끝난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걸 해야지 끝나. 근데 이 형이 안 한다 그러는 거야. 나도 맨 처음에 이 형하고 이제 동조를 해서. 아, 야, 어떻게 화생방을 하냐,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지 말자 이렇게 돼서, 야, 우리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작가 만나가지고, 야, 이거 해야 돼, 해야지 끝나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형 그럼 합시다 이랬더니 이 형이 이제 나한테 예, 그런 거지. 뭐. 근데 내 기억은 화생방이라는 건 아니야. 화생방이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뭐야? 정말 계속 뭐 이렇게 뭐 각목도 들고. 어, 맞아, 그런 거 다 했잖아. 다 하고 너무 이제. 찍을 만큼 다 찍고 내무반으로 들어왔어. 어 맞아 맞아. 내무반으로 들어와서 이걸 뭐 이제 FM대로 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다음 걸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도 어 그래요. 그걸 얘기하자. 그걸 얘기하자. 뭐 수건이도 얘 그걸 얘기하자. 나머지도 얘기하자. 뭐 그래 이제 했는데 이제 작가가 다 하고 PD가 들어와서 자 빨리 다음 거 갈게요. 딱 이렇게 했어. 가만히 다 조용한데 구라가 갑자기. 자, 빨리 하고 끝내줘. 딱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기억이 잘못됐네. 아, 내 기억. 그게 화생방이야. 아, 나 이용 좀 그러니까 답답하네. 아유. 근데 우리 화생방 했는데. 그걸 이제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다음에 한 거야. 그다음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 하니까 아, 지금 요거 티키타카 요거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요거 티키타카 요거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이런 얘기 지금 맞는 거 같아요. 둘이 쭉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티키타카를 꼭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럼 뭐 상황 보지 뭐. 상황 봐야지 뭐. 상황 보는 거지. 조용히 문장하고 뭐. 또 얘기하면 되지 뭐. 재밌었는데 지난주에. 어, 재밌었어 지난주에. 형 티키타카 구랑이 빠지면 한 자리가 비는 거네요? 비는 거지. 그럼 네가 왜 신경을 써? 얘 그리고 저기 잘하잖아 형. 빈자리 전문이야 뭐야? 형 얘는 노래를 잘하잖아. 개그송은 잘합니다. 얘가 이거. 형 봐봐 거기 난 노래 못해서 얘 노래 잘하지. 은문석이 가수였지. 규현이 잘하지. 형 잘하지. 딱이네. 노래를 잘해? 아, 얘도 왜? 얘도 잘해. 얘 그리고 저기 잘하잖아 형. 근데 노래를 잘해? 네가? 아니 얘 노래 잘해. 해봐 지금. 사랑하는 왜? 조금 해봐 지금. 궁예가 부르는 한영의 누구 없어. 궁예가 부른다고. 여보세요? 거기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런 느낌. 레디? 근데 노래가 아니잖아, 뒤에가. 왜 노래가 아니에요? 그게 노래가 이어져야지. 너구리가 부르는 김영중이 그랬나 봐. 그랬나 봐. 난 돈만 받으면 돼. 난 뭘 사랑했나 봐. 뭘 사랑했나 봐. 형님 샴페인 좀 터뜨리겠습니다. 오 그래 그래 그래. 네. 왜 터뜨려? 형님 오늘 그래, MC. 어우, 야, MC. 뭐야? 야 이거. 티키타카 MC. 그래 아우 야야 이거 뭐야 야 이거 티키타카 MC 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축하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어쨌든 축하 아 그럼 해야지. 축하해야지 형 우리가 뭐 인생이 뭐 형 다 그렇지 뭐 아유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우리가 또 우여곡절을 겪고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 그래? 응? 조용히 해. 아, 준호도 그렇고 우리가 다 공교롭게도 또 부르네. 다 우여곡절 겪고. 그잖아요. 형도 미우새 멤버인데 따져보면. 아 여기는 그건 아니지. 아 여기는 그건 아니지. 그리고 또 있잖아.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적이시진 않아. 우리 엄마 솔직한 얘기로 그게 아니라 나랑 동현이랑 하는 유튜브에도 안 나온대. 아 아니 여기 엄마 안 나오고도 나올 수 있어 나처럼. 그러니까 고정이 안 되는 거야 형이. 엄마가 안 나오니까. 엄마가 나와야지 고정해 여기는. 꼭 내 새끼를 내가 거기서 보고 있지 않다니까. 다 같은 새끼처럼 이렇게 보고 있지. 어우 깜짝이야. 보고 있지. 어우 깜짝이야.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우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우리 맞죠. 아, 재훈 형 축하해요. 예, 재훈 형장. 아, 재훈 형 축하해요. 아, 이게 뭐냐고 갑자기. 아, 형. 형 MC 축하. 아, 오랜만에 저기 저 프로그램 하는데 저 잘해서 잘해봐. 야, 새우 다 탄다. 응? 자. 아, 어떻게 해야 돼? 뭐 약간 이상한 거 같기도 해. 아, 이게 뭐. 아니, 왜 이렇게 샴페인을. 많이 먹어. 아니, 무슨 많이 먹어. 건배 한번 하시죠. 그래. 온 건배를 내가 지금.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우리. 아, 맞죠?